이른바 검찰발 단독 기사는 기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어느 수사관 중에서는 정보를 흘려주면서 야 너 이거 이걸로 기자서 한번 받아 이러면서 흘려주는 놈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 수사관이 알려주는 거 쓰는 게 이달의 기자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 내역 약 3년치를 살펴봤습니다. 검찰로부터 나온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특종을 한 기사가 13건에 달합니다. 지들은 취재를 했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수사 사실인데 검찰발 수사 사실을 기사에다 그 상을 계속 줬고 이거를 저도 약간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데 기자가 검사에게 보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 처리되면 요직에 대한 하마평을 써주는 것입니다. 하마평 기사를 잘 써달라고 먼저 연락해오는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와 검찰 조직이 오래된 관계가 있는 곳이다 하면 누가 검사장에 올라갈 시점이에요. 당연히 부탁하는 거죠. 유력하다. 검사장 승진 유력하다. 인사철에 전화가 왔으니까 대충 감을 잡죠. 그래서 아 이번에 오셔야죠. 다시 돌아오셔야죠. 이러면은 아 좀 도와주셔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쓰죠. 고검장 하신 분도 전화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다른 하마평에서 안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 저랑 제 후배 몇 사람이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냥 하마평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실제로 됐어요. 뭐 밥 한 끼 먹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의 말은 사실일까? 2017년 당시 하마평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한 지검장이 고검장 물망에 오른다는 첫 기사를 냈습니다. 이 인물은 그 뒤로 다른 기사에서 유력한 고검장 후보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고검장에 임명됐습니다. 하마평 한 줄에 잊혀진 사람을 다시 불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진 불 다시 피워주는 아름다운 그런 거거든요.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임명권자가 한 번 더 이제 쳐다보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자들한테 절절 매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자들이랑 좋은 관계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당겨주고 그 짓을 하는 거죠. 승진의 목매는 고위직 검사와 수사 정보를 원하는 기자의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 기자는 차장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그가 속한 언론사의 회장이 지인 두 명과 함께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언론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지인 두 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언론사의 사회부장은 회장의 지인 두 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장 검사를 찾아가 청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 팀장들이 1차장 검사나 3차장 검사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돼. 네 직접 가서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아, 얘기하면은 불기소가 된다. 네,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되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 원래 팀장들 그거 해. 그러더라고요. 기자는 지시대로 1차장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저희 그러고 며칠 있다가 검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아, 처리 잘 됐다. 나머지 두 사람도 네. 불기소하는 걸로 했다. 검찰이 한 언론사 사주가 연루된 사건을 봐줬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님이 직접 브로커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거죠. 보통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먹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요구를 받고 찾아갔을 때? 3분의 2는 먹혀요. 아, 3분의 2나 먹혀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60% 이상은 먹혀요. 기소 불기소를 가릴 정도의 중요한 변경도? 네. 먹혀요.
해보니까 이게 네.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버릇이 돼요. 이게 문제는 이제 나를 영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은 역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에게 빛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뭐 그런 뭐랄까 선을 넘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